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로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열심히 단어를 배우고 외웠었죠. 동사 140개를 외웠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외우기만 하시고 제대로 활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요, 일단 강의 전에 한번 띄워볼게요. 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외웠던 140개의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열심히 배웠는데, 그리고 대부분 다 거의 외운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문장 속에서 이 단어들을 보시고 또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계셔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나오고 또 문장 속에서 봐도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부터요, 6개씩, 그러니까 앞에 있는 6개씩 해서 각 단어당 5문장, 총 30문장에 대해서 이 단어들을 조금 더 우리 외울 때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의미 있게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have, 가지다란 뜻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외웠다면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 have가 들어가 있는 단어, have가 들어가 있는 문장 5문장을 여러분이랑 공유 드릴 거예요. have가 우리가 원래 외웠던 뜻이랑 조금 다르게 쓰이기도 하고요. 이 have가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 have가 어떤 다른 조동사와 같이 쓰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문장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각 단어마다 여러분들이 좀 배우실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는데, 자, 일단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I have an apartment, not a house. I have an apartment, not a house. I have, 나는 뭐죠? 가지고 있어요. An apartment, 나는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Not a house. A house 하면 집이라고 해석하셔도 되지만 주택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세 번 읽을 거니까요.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하세요. I have an apartment, not a house. I have an apartment, not a house. I have an apartment, not a house. 좋습니다. 자, Do you have kids? Do you have kids? 자, 물어보는 거죠. Have로. Do you have kids? Kids 하면 아이들이에요. 당신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나요? 자, 우리는 뭐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죠. 당신 아이들이 있나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have가 무엇무엇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네, 그래서 Do you have kids? 하면 아이들이 있나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Do you have kids? Do you have kids? Do you have kids? 자, 좋아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요, 영어는요, 네, 많이 따라하고 영어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많이 노출되려면 영어 방송 같은 거 틀어놓으면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도 않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문장을 가지고 와서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Sorry, I don't have time right now. Sorry, I don't have time right now. Sorry? Sorry죠? 미안해요. I don't have time. I don't have time.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Right now. 지금, right. 지금, now. 당장. Now가 지금이죠. Now가 지금이에요. Right now 하면 지금 당장이에요. 그래서 have라는 게 가지다인데 시간에도 쓰이는구나. 시간이 있다,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have라는 게 쓰입니다. 읽어볼까요? Sorry, I don't have time right now. Sorry, I don't have time right now. Sorry, I don't have time right now. 좋습니다. She had a cold last week. She had a cold last week. She had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처음 보시죠? 예, 이 have의 과거형은요, had, had예요. had. had 하면은 가지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가지다의 과거형이니까요. 자, she had a cold. cold 하면 감기예요. 그녀는 감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요?
last week. last 지난 week 주예요. 그래서요. 그녀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었어요가 되는 거예요. 자, cold 감기 같은 것들이랑 붙으면 have는요. 가지다가 아니다. 감기 걸리다가 되네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뜻에서 조금씩 조금씩 파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have의 과거형 뭐예요? had. 여러분 이거 외우시느라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아이 과거형을 다 나중에 모아서 외우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더 나중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렇게 계속 한두 번씩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외울 때 훨씬 수월해요. 지금 당장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she had a cold last week. She had a cold last week. She had a cold last week. 마지막 문장이에요. Your child didn't have his homework yesterday. Your child didn't have his homework yesterday. Your 당신의 child 아이예요. 당신의 아이가요. Didn't have 아까 I don't have time 했었죠. 현재였죠. I didn't your child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뭐가요? His homework 그의 homework 숙제가 yesterday 어제 그의 숙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답니다. 네, have가 숙제가 있었다 없었다 정도로 쓰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과거형으로 have 부정하는 문장인 거예요. 네, 자 연습해 볼게요. Your child didn't have his homework yesterday. Your child didn't have his homework yesterday. Your child didn't have his homework yesterday.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단어는요, do였네요. do는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추상적이에요. 뭘 하지? 무언가 하는 걸 do라고 해요. 볼까요? 예문에서요. I do yoga 3 times a week. I do yoga 3 times a week. 나는 요가를요 3 times 세 번 한대요. A week. A week 하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세 번 요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난 평소에 일주일에 세 번씩 요가 다녀. 요가 해.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I do yoga 3 times a week. I do yoga 3 times a week. I do yoga 3 times a week.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일주일에 몇 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 공부한다고 표현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 머리가 많이 굴러가야 돼요. 근데 자, 쉽네요. 3 times. 그냥 숫자 얘기하면 돼요. 3 times. 3 times 세 번. 어떻게? a week. 일주일에 a week. A month 하면 한 달에 세 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요. You can't do that here. You can't do that here. You can't. 당신은 can't 할 수 없어요. Do 무언가를 할 수 없답니다. 그 무언가 뭐예요? That. 이 문장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무언가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금연구역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 You can't do that. here 여기서 당신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아니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you can do that here 당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따라해 볼게요. You can't do that here. You can't do that here. You can't do that here. He will not do anything bad. He will not do anything bad. He will not. 그는 he will not. 하지 않을 거래요. 뭘요? Do. 무언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Anything. 어떤 것. 어떤 것이에요. 부정문에서 보통 뭐 anything 많이 쓰이죠. Something, anything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nything.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거예요.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네요. Bad. 나쁜 것. 그래서 he will not do anything bad 하면 그는 나쁜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 좀 해석하기 힘드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아직 배울 날은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장이 전체가 다 해석되시면 사실 뭐 여러분 배우실 필요가 없겠죠. 네, 해석이 조금 안 되시는 것도 자꾸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He will not do anything bad. He will not do anything bad. He will not do anything bad. 좋습니다. Did that singer do a tour in Korea? Did that singer do a tour in Korea? Did that singer, 그 가수가 did. 우리 did 하면 앞에서도 나왔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Did that singer do 하면 그 가수가 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요? A tour. 투어 하면 우리 이제 그 가수들 같은 경우 투어 한다고 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콘서트 다니는 걸 투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수는 아마 세계적인 가수였나 보네요. 한국에서 투어, 콘서트 투어를 그 가수가 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좀 헷갈리시죠? do라는 동사도 있는데 did도 나오기 때문에요. 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Did that singer do a tour in Korea? Did that singer do a tour in Korea? Did that singer do a tour in Korea? 좋아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That guy can't do anything right. That guy can't do anything right. That guy, that 저 guy 저 남자는요, 저 녀석은요, can't, 할 수 없대요. do, 어떤 걸 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can't do anything, 무언가를 할 수가 없대요. 어떤 걸 할 수 없을까요? right 하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녀석은 올바른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녀석이에요.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can't do anything, 아까는요, will not do anything, 비슷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쓰는 할 수 없다와 하지 않을 것이다로 달라지는 것 뿐이죠. 자, 따라 읽어볼게요. That guy can't do anything right. That guy can't do anything right. That guy can't do anything right. 좋아요. 그 다음 장에 가면요. 알다라고 하는 know 배웠습니다. 이 단어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know, 내가 그 사람을 알다, 안다. 내가 어떤 학문을 안다. 이런 것들 알다요. 자, 문장 볼까요? He knows a lot of English. He knows a lot of English. He knows. 그는 알아요. A lot of 하면 많은이란 뜻이에요. 이 세 개가 쌍둥이처럼 쓰입니다. 쌍둥이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He knows a lot of. 그는 알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엄청나게 많은 걸요. 뭐에 대해서요? 영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는 영어를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a lot of English. He knows a lot of English. He knows a lot of English. 좋아요. I don't know him very well. I don't know him very well. I don't know.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I don't know. 나 몰라요. 근데 뭐를 모르는데요?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Very. 매우 well. 잘. 나는 그를 매우 잘 알지는 못해요. 나는 그를 매우 잘 알지는 않아요. 자, 따라해볼까요? I don't know him very well. I don't know him very well. I don't know him very well. 좋아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Grandpa knew Ijuil 이란 문장이에요. Grandpa knew Ijuil. 자, Grandpa 하면 Grandfather.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편하게 부르면 Grandpa라고 부르죠. Grandpa는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knew 알았었대요. 누구를요? Ijuil을요. 물론 이 문장이 좀 짧아서 개인적으로 알았던 건지 아니면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던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이주일 알았어. 알았었어. 정도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는 know였죠.
네. 알았었다. know의 과거형은요, knew가 됩니다. knew요. 자, knew, knew, know, 알다의 과거형은요, knew예요. know, knew, know, knew. 안 외우셔도 됩니다. 나중에 몇 번씩 듣다가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날이 올 거예요. Grandpa knew 이주일. Grandpa knew 이주일. Grandpa knew 이주일.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Did she know the answer? Did she know the answer? Did she? 그녀는 did she know 알았었나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Did이기 때문에요. 그녀는 알았었나요? The answer. Answer. 대답이에요. 그 대답에 대해서 the answer. 그 대답에 대해서 그녀는 알고 있었나요? 알았었나요? 네. Did she know the answer? Did she know the answer? Did she know the answer? 좋아요. 이게 저도 이제 이 문장을 여러 개 써놓고 쭉 가면서 보니까 이걸 더라고 읽을 뻔했는데, 네, 보통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요, 더를 the라고 읽어요. 그래서 the answer라고 안 하고요,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맞는 표현은 the answer가 됩니다. 우리가 어랑 언 있잖아요. 언은 보통 뒤에서 모음으로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면 어애플이라고 안 하죠. 우리 an apple이라고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더 애플 아니고 the apple이 됩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앞에서는 보통 d로 읽는다. 참고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 볼까요?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did nothing.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did nothing. 자,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어려 갑자기 어려운 걸 시켜버렸는데, I didn't know, I didn't know. 나는 몰랐었네요. 과거에 과거 일인가 봐요. 나는 몰랐었어요. What? 무엇?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I didn't know what to do. 이 to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so 그래서 I did. 나는 했어요. 했었어요. 무언가 했었어요. Nothing.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는 걸 했어요. 결국엔 아무것도 안 했어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어려운 문장이라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해석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전에 안 짚었지만요. do의 과거형은요. did예요. 여기 나오네요. So I did nothing. I did nothing. Nothing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무언가 없는 거를 했다. 영어식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발음 표현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했지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I didn't know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So I did nothing.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did nothing.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did nothing.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did nothing.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비교적 쉬운 단어였죠. see. 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다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can see something outside. I can see something outside. I can see. 나는 볼수 있어요. Something. 무언가를 볼수 있어요. Outside. 밖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밖에 뭐가 있나 보네요. 나는 밖에 있는 무언가를 볼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I can see something outside. I can see something outside. I can see something outside. 좋습니다. Can you see me? Can you see me? Can you 당신은요? see 볼수 있나요? 나를 볼수 있나요? Can you see me? Can you see me? Can you see me? 좋아요. Can you 당신 뭐뭐할수 있나요죠? 쉬운 문장이었고요. See you tomorrow at the library. See you tomorrow at the library. See you
tomorrow. 자주 쓰는 말이라 그랬죠. 내일 보자. 내일 또 봐. See you tomorrow at the library. Library 하면 도서관이에요. 예. 저 도서관에서 내일 또 봐가 되는 거예요. At 어떤 장소를 딱 집을 때 at 이라는 전치사가 쓰이네요. 예, 이거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 내일 도서관에서 또 봐. See you tomorrow at the library. See you tomorrow at the library. See you tomorrow at the library. 좋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요. My daughter saw a movie with friends yesterday. My daughter saw a movie with friends yesterday. My daughter, 내 딸은요, saw, see의 과거형이 나온 거예요. see보다 봤다, 봤었다, saw가 됩니다. saw, s-a-w, see, saw, see, saw, see, saw, yeah, see, saw. My daughter saw, 내 우리 딸은요, saw, 봤어요. A movie, 영화를 봤어요.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친구와 함께 언제요? Yesterday, yesterday, 어제요. 볼까요? My daughter saw a movie with friends yesterday. 내 딸은요, 어제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어요. 자, see가 되면 안 되는 이유요. 어제 봤기 때문이죠. 어제 봤어요. 과거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show가 들어간 거예요. 자, see, show. 여러분, 제가 종종 이거 과거형 계속 언급 드릴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예,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다 보면, 계속 듣고 흘리다 보면, 언젠가, 이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머릿속으로 가는 날이 올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따라해 볼게요. My daughter saw a movie with friends yesterday. My daughter saw a movie with friends yesterday. My daughter saw a movie with friends yesterday. 좋습니다. Did they go to see pork? Did he go to see pork? Did he go? 그는 갔었나요? 과거예요. To see 보려고요. 누구요? Pork. 박 씨라는 그 박 미스터 박 뭐 아니면 미스 박 누가 박 씨를 보려고 그는 갔었나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일 또 봐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누군가 서로 만나는 것도 see라고 했죠. 그리고 영화를 볼 때도 see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역시도요. see pork. pork란 사람을 보는 것, 만나는 것 역시도 see라고 썼어요. 이런 조금의 뉘앙스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e 자체가 그냥 단순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고 누구를 만나러 가서 보는 것도 see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Did he go to see pork? Did he go to see pork? Did he go to see pork? 좋아요. 좋아요. 네,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get이 나오고요. 이 get이랑 그 다음 장에 있는 think 두 개 단어에 대해서 이제 열 문장 보시면 이번 수업 끝날 것 같고요. can 역시도 뜻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사전 찾아보면 뭐 한 2, 30개는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대표 뜻으로 우리가 얻다, 어떤 걸? 얻다 라는 뜻으로 배웠었죠. 자, 한번 볼까요? I get free health insurance from my job. I get free health insurance from my job. I get. 난 얻어요. 얻는 건지 뭐 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I get free health insurance. Free. Free 뭐였죠? 공짜. 무료의. 공짜의 무료의 health. 건강 insurance. 보험이에요. 이거 좀 insurance. 이런 거 좀 어려우시면 안 외우셔도 되지만 우리 뭐 저기 보험사들 보면 뭐 life insurance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다 insurance 보험이에요. 건강 보험을 무료의 건강 보험을 나는 get 얻네요. 어디서요? From 어디로부터? My job 내 직업으로부터 나는 무료 건강 보험을 얻어요. 어렵나요?
네. 좀 단어만 어려워 보일 뿐이지. Free health insurance. 이거를 그냥 공짜 보험이요. 어디요? From, 무엇무엇으로부터. My job. 내 직업으로부터 공짜 보험을 얻어요. I get free health insurance from my job. I get free health insurance from my job. I get free health insurance from my job. 좋아요. 자, where can I get a good latte nearby? Where can I get a good latte nearby? 이거 되게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Where can I get? Where can I get? Where can I get? Where 어디? Can I 내가 할수 있을까요? Get 구할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살수 있을까요? 예, 무언가 내가 없던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얻든 구하든 사든 뺏든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오는 게 get이에요. 결국엔 아까 그 무료 보험도 그냥 나한테 없는 걸 내 쪽으로 땡긴 거잖아요. 이건 역시도 그래요. Where can I get? 이거는 여러분이 여행 가서 맨날 쓰실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Where can I get a good 좋은 latte? 카페 라떼. 우리 흔히들 말하는 아메리카노 말고 라떼, 라테를 nearby 근처에서. 제가 여기 괜찮은 라떼 근처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where can I get? 뒤에다가 여러분 구하시고 싶은 거다 쓰셔도 돼요. 내가 여기 특산물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면 이 동네에서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벌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어떤 음식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get? 다 쓰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Where can I get a good latte nearby? Where can I get a good latte nearby? Where can I get a good latte nearby? 좋아요. 자, 세 번째 문장이요. Go to the store and get milk, please. Go to the store and get milk, please. Go to the store. 문장에 주어 없이요. 처음에 동사부터 딱 나오면 보통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해요. 그게 해봐!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닐지라도 명령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please 붙이면 좀 해줄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go to the store. Store. 가게에 가서 and 그리고 get milk. Please. Milk. 우유를 get. 얻어서 와. Please. 와줘. 가 되는 거예요. 가게 가면 우리 우유 주세요. 그러면 우유 공짜로 줍니까?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get. 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없는 걸 얻는 건데, 그 얻는 걸, 없는 걸 얻는 개념 안에 돈을 주고 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가서 저기 우유 좀 사와. Go to the store and get milk, please. Go to the store and get milk, please. Go to the store and get milk, please. 좋아요. I got a loan from the bank. I got a loan from the bank. Got. 실한 게 나왔어요. Got. 예, get의 과거형처럼 생겼죠. 아닌가요? 예, get. 얻다. get. 현재형이라면요. 과거에 얻은 거는요. got이 될 거예요. Got. get가 got로 바뀌었어요. get의 과거형 got. get의 과거형 got. get, got. 얻었다. he got. 그는 a loan. a loan 하면 빚이에요. 빚. 빚, loan. 예, loan. 우리 무슨 카드 loan, 무슨 loan, loan 얘기 많이 하죠. 빚이에요. he got a loan. 그는 빚을 got. 얻었었대요. 빚을 내다. 돈을 빌리다 이런 표현도 got a loan이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get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돈도 나한테 없었는데 빚을 낸 거예요. 어쨌든 내 쪽으로 땡기느라 빚을 낸 겁니다. He got a loan from the bank. 은행으로부터 그는 빚을 냈어요. 따라 해볼까요? He got a loan from the bank. He got a loan from the bank. He got a loan from the bank. 좋아요. The criminal got 10 years for robbery. The criminal got 10 years for robbery. The criminal,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셔도 돼요. The criminal, 범죄자예요. 그 범죄자, 더가 붙었으니까 그 criminal, 범죄자는요, got 10 years, 10년을 얻었대요. 범죄자가 10년을 얻어요. 네, 10년의 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For robbery. 강도짓한 것 때문에 the criminal got 10 years. 10년의 형량을 받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네, 심지어 아까 좋은 거 뭐 health insurance 같은 보험도 받지만 나한테 없는 거 우유도 나한테 없는 걸 받지만 나한테 안 좋은 빚이라든지 어떤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없던 게 생기면 그냥 get 쓰시면 돼요. 그래서 get 이거 진짜 제대로 쓰시면 정말 많은 상황에서 쓰실 수 있어요. The criminal got 10 years for robbery. The criminal got 10 years for robbery. The criminal got 10 years for robbery.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생각하다 다음 장 think예요. 오늘은 수업을 굉장히 짧게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30분이 갔다니 참 놀랍기만 합니다. 어쩜 이렇게 학생 때는요 30분 수업 들으려면 아유 너무 시겨 시간도 안 가고 그랬는데 제가 가르치니까 30분은 뭐 그냥 갑니다. 그냥 한 20분만 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별거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가버렸어요. 자, think 생각하다요. 자, 많은 문장 패턴이 이렇네요. I think I can do it. I think I can do it. I think 나는 생각해. I can do it.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까 배웠던 do 또 나온 거예요. 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I think I can do it.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거라고 생각해.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또 비슷한 문장이에요. 어떤 뒤에 문장에다가 앞에다가 I think 쓰면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I think you're crazy. I think you're crazy. You are crazy. 너 약간 crazy. 약간 미친 것 같아. 내 생각에 너 약간 미친 것 같아. 네. 이게 뭔가 공격적인 의미의 그런 미친 건 아니에요. 보통 친구들한테 와, 너 진짜 좀 정상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예요. 완전 막 싸우자 이런 건 아니고요. 친구가 예를 들면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든지 뭐 좀 너무 좀 어쨌든 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을 조금 벗어날 때 I think you're crazy. 너 약간 좀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I think you're crazy. I think you're crazy. I think you're crazy.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줄이요. Let's think about this first. Let's think about this first. Let's think. Let's go 하면 가자잖아요. Let's think. 생각해보자. About this first. About 무엇무엇에 대해서 this.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First. 먼저. First. 먼저예요. 그래서 야,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자 라는 제안이 되겠죠? Let's think about this first. Let's think about this first. Let's think about this first. 좋습니다. 자, 마지막 두 문장이네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이거 정말 많이 쓰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하고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뭐 여러분들의 옷 그러니까 어떻게 너 어떻게 생각해요? What 무엇 do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는요 야 너 그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이 옷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너는 당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씁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요. I thought that Tom was kind. I thought that Tom was kind. 자, I think의 과거형. Think의 과거형은요. Thought. 알파벳도 어렵죠? 우리 얼마 전에 읽는 법할 때만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네. Thought. Thought.
salt. 네, salt. GH는 발음 안 나요. 묵음입니다. salt. 아, 어떻게 이게 salt로 읽히지? 생각하실 텐데 GH 발음 안 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요.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은요. thought. think thought. think thought. think thought. 네, 여기 that 이거는요 그냥 문장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I thought that Tom was kind. 탐이 kind 착해서 착한 친구라고 나는 생각을 I thought 했었어. 과거에. 지나고 보니까 아이 그 착한 놈이 아니었어 라는 표현까지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형은 보통 이제 현재 반대를 과거는 현재랑 단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생각해보니까 별로 착한 애 아닌 것 같아. 보통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해볼까요? I thought that Tom was kind. I thought that Tom was kind. I thought that Tom was kind. 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끝내기 전에요. 우리 배웠던 과거형만 좀 간단히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머릿속에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해드릴게요. Have의 과거형은요? Had 였어요. 자, do의 과거형은요? Did 였어요. 자, know의 과거형은요? Knew 였어요. See 보다의 과거형은요? Saw 였습니다. 자, get 어떠의 과거형은요? got이고요.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은요? thought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이제 조금 문장이 어렵더라도 계속 따라 읽고 또 여러분 계속 영어에 노출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140개 중에 오늘 6개, 단지 6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의견을 무시하고 140개까지 끝까지 달리는 건 나쁜 선생님이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수업을 들어보신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을 조금 더 이만큼 배웠다면 한 가지 뜻을 외웠다면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서 문장 속에서 보는 연습 당연히 좋은 것 같은데 좋은지 안 좋은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또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